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경제TV입니다. 대민종목분석 오늘은요 407번째 시간입니다. 휴먼 테크놀로지인데 자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새롭게 발굴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특히 3번 부분인데요. 요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좀 언론에 알려지고 했으면 주가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재료였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직도 휴먼 테크놀로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토리스퀘어의 일라이자 레이더 솔루션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리스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티 드론 레이더, 즉 드론 이제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입니다. 지금 드론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을 가지고 뭘할수 있네가 아니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즉 현대전에서 이제 드론은 핵심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 일라이저란 레이더인데 드론 탐지 레이더인데 베이랑 이게 두 면으로 갈 경우, 네 면으로 갈 경우, 위까지 다섯 면으로 갈 경우 이랬네요. 다섯 명이면 한 20억 정도 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 저기 유튜브를 치보면요. 다나 토리스퀘어 이렇게 치면요. 3년 전의 얘기죠. 국방TV에 나오는 거 이걸 한번 보시면 국방뉴스 3년 전의 겁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정찰 등 드론의 군사적 활용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공격 위험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방사청이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안티 드론 체계를 도입해 22일부터 육해 공군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2일부터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을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의 기능은 레이더를 통해 드론을 탐지 추적해서 사정거리에 들면 전파를 자, 보시겠지만 디지스트나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이게 토리스퀘어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티드론 레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3년 전에 좀 전에 보셨다시피 3군의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공격 위험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방사청이 이를 선제적으로 배치가 대비하기 돼 위한 있다. 안티 드론 체 자,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7개월 전에는 현대기아, 한국전력기술, 한전KBN, 토리스스퀘어가 함께 국가기반시설 침입 불법 드론 대응 관련 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기아는 이번 MOU를 통해 민간 국가기반시설인 원전에 침입하는 자, 그렇죠?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대드론 통합 자, 그래서 원전에 침입하는 다시 한번 이쪽 다시 한번 볼까요? 현대위에는 이번 MOU를 통해 자, 이렇게 한전 이번에 우리가 체코에도 원전 드디어 수출하겠지만 한전과 함께 현대위안은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겠죠. 토리스퀘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미 다 3군에 실전 배치되어 있고 한국전력과 같은 국가의 핵심 기관과 같이 할 정도면 일라이자 레이더에 대한 입증은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제품인데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가 데일리부터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토리스퀘어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이미 휴먼 테크놀로지 경영권을 인수했죠. 그래서 휴먼 테크 조합을 통해서 3자배당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다음에 주총에서
토리스퀘어 관계자들이 이 사진에 다 선임이 되고, 4월 1일에는 김종수 씨, 네, 김종수 대표가 토리스퀘어의 대표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토리스퀘어 대표가 이제는 휴먼 테크놀로지의 대표입니다. 사실은 토리스퀘어나 휴먼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한 집인데,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난 3월 22일 날 양사가 휴먼 테크놀로지와 토리스퀘어가 전략적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휴먼 테크놀로지가 레이더를 독점 생산할 권리를 갖고, 독점 생산할 권리를 갖고 왔다. 그 다음에 공장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게 지난 3월 22일 날 전략적 업무 협약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물론 휴먼 테크놀로지나 토리스퀘어가 양사 대표가 갖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구체화 안 되나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뭐가 안 나오지 싶어서 토리스퀘어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어요.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나는데, BW 진주 인수권 사채 50억을 이미 6월 3일날 기발행을 했습니다. 50억을. 제가 뭐 그래서, 그렇구나. 이미 50억을 발행해서, 물론 이 상에는 누가 이 BW를 투자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BW를 발행했다 하는 내용은 없지만, 전략적 업무 협약을 이미 했다 하는 것의 구체화로 본다면, 이 BW는 당연히 휴먼 테크놀로지가 50억을 투자를 하고, 그 반대급으로 드론 탐지의 특허 전용 실시권 이런 게 있어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독점 생산 권리가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양사가 서로 오케이를 하면 별 문제는 없지만, 어쨌거나 법인 간에 결국 6월 3일 날 이런 일이 이미 돼 있었구나. 근데 이게 왜 공시가 안 됐을까요? 참 아까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본의 10% 미만이면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0%, 그러니까 휴먼 테크놀로지가 자기 자본이 너무 많은 것도 탈이네요. 만약에 이게 공시가 됐었으면 이제 뭐 제가 감히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상한가 한두 방 가고, 이번에 지금 방산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내는데 휴먼도 테크놀로지 같이 싶은데 좀 아쉽네요. 아울러서 업계 휴문에 의하면 창원에 이미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이런 후문도 들립니다. 즉, 지난 3월 22일 날 했던 전략적 업무 제휴가 구체적으로 독점 생산 권리, 공장 건설이 이미 구체화됐다. 이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양사가 이제 완벽히 화학적 결합함으로써 생산 준비는 완료됐는데,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미 3군의 실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km, 탐지거리 8km면 세계 최장입니다. 그리고 또 미군 군용 납품 기준, 요걸 획득해야 사실은 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에 공급할 수 있는데, 요것도 작년 12월에 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현대위아의 이후에 현대위아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 레이더 세트 두 세트를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좀 뭐 구체적으로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방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지난 4월 19일 날 접촉지역, 적과 접한지역, GOP가 되겠죠. 드론 통합체계 사업설명의 안내문, 4월 19일 날. 그래서 여기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보안서 약서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는 게 4월 19일 날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 아시겠지만 방사청 사업은 통상 연말이면 완료가 돼야 되는, 연말에 실전 배치가 끝나야 됩니다. 실전 배치가 완료가 되려면 그 전에
사업자 우선 협상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도 선정해야 되고, 이것도 테스트, 실전 테스트를 해야 되니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일정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7월에서 8월에는 이 접촉적 통합, 대드론 통합 체계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가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국방 사업이라서 비밀 아니겠습니까? 대외비이기 때문에 뭐 카드라 정도로밖에 알려질 수가 없지만 좀 전에 보셨다시피 보셨다시피 이미 실전 배치가 되었던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뭐큰 어려움이 없이 그래서 업계 후문입니다. 이건 뭐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보통 이런 방사청 이런 것들은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2강이죠. 그 다음에 현대위아가 의외로 방위 사업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강이고 현대위아가 뭐 후발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3사에 모두 드론을 파괴를 하려면 드론을 포착을 해야 되죠. 레이더는 포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사가 다 지금 휴먼 테크놀로지에 일라이저 레이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후문인데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좀 임박했다 싶고 사실은요, 해외가 더 훨씬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라다사가 기존에는 해외에서는 좀 알아주는 드론 탐지 레이더인데 이게 5km를 탐지를 하거든요. 탐지 거리가 5km인데 드론을 탐지하는 영상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런 이미지죠. 드론 탐지 영상이 요런 이미지입니다. 이래가지고 드론이 떼떼떼떼 움직이면서 이 레이더가 계속 이걸 추적하고 드론의 궤적을 이렇게 쭉 하는 거를 영상을 제공을 하는 게한 2, 3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업체들은요. 근데 토리스스퀘어의 일라이저는 몇 시간, 장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실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예전자님 알게 되셨는데 자 그래서 장시간 드론 탐지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에서 훨씬 지금 러브콜이 많아서 특히 미군 군용 납품 기준으로 획득하고 이중 용도 품목이라서 이중 용도 군용이면요 뭘 하려면 해외에 어떻게 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중 용도 품목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민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해외에서 더 많은 성과가 올 하반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야, 뭐 휴먼 테크놀로지하고 뭐 토리스케어하고 전략적 업무 제휴한 거는 봤는데 야, 그냥 문서만 한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했는데 제가 드디어 발굴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하면 이제 기자분들도 이런 걸 귀에 들어오시면 요즘은 워낙 방산이 핫 이슈다 보니까 취재가 들어가지도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만간.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게 사회의 터크 전용 실시권이라든지 BW라든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는 시간은 휴먼 테크놀로지 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눈으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결과가 대체로 나쁘다. 하는 건데요. 주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차트를 보시는 분은 상당히, 야,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하지만, 좀 전에처럼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바닥 되면요
뭐 악재가 없냐 하고 파는 거고요. 올라갈 때가 되면 흥분해서 삽니다. 그래서 눈으로 차트나 보고 투자하는 분은 대체로 결과가 나쁘고 대신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차가운 이성으로 보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야, 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결국 지식으로 투자하는. 결국 주식 투자는요,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냐. 제가 좀 전에 이런 거 알려드렸지만 네, 이런 걸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상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동네 주가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요. 제가 늘, 저는 항상 이렇게 시가총액을 늘 같이 봅니다. 보면, 자, 뭐,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 지금까지 뭐, 방위산업 완성품은 워낙 K9 자주 보, 뭐 K2 전차, 뭐 전국, 뭐 이런 것들이니까, 늘 그때 큰 회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시총이 벌써 13조 대부분이 다 포탄만은 들은 풍산도가 1조 7천억인데 이 핵심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완성품을 만드는 휴먼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이 1278억이다.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드론 탐지, 드론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폭발성을 감안할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이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 회사들, 그 무기에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S&T 다이내믹스 이런 회사는 K2 전차의 변속기 이런 거 만들죠. 시총 7천억. I3 시스템즈는 저기 회사는 센서 이런 거만 센서 만드는데도 시총이 2,700억씩 하는데 이런 부품 만드는 회사도 시총이 2천억, 7천억씩 하는데 그 핵심인 드론 탐지 레이더를 만드는 휴먼 테크놀로지가 1200억이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식이 있으시면 이 휴먼 테크놀로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 대응하는 방식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벌써 7월에 하순으로 가는데요. 8월, 9월 뭐 갈수록 구체적인 이제 성과까지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탐지 레이더가 주가의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8, 9월, 7월 언제든지 이 드론 탐지 레이더라는 언제든지 폭발적 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뭐 당장 예를 들면 내일 당장 김정은이가 뭐 우리나라에 또 지난번처럼 드론을 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일이 터져도 폭발할 수가 있고 방사천 공고가 나도 폭발할 수 있고 뭐 해외에서 뭐 수주가 들어와도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준다면 지금 수준은 아주 매력적인 시가총액이다. 결국 방사는요 전 세계가 이제 그 재무장의 시대로 돌입했고 트럼프 시대는 이제 각자 도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 각국이 방위기를 정확해서 각자 살 길을 마련해라. 더더욱 방산을 돋보이는 시기고 그 방산 중에서도 드론은 그 핵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휴먼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지금은 아직 주시장에 덜 알려졌지만 앞으로 주시장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방산주 또 민간으로도 간다는 점이 더더욱 매력적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조사를 해서 애청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